2층의 시아버지가 상덕이에게 배를 공짜로 빌려줬는데요. 상덕씨, 나 배 좀 떼어줘. 지금 여태까지 주위에 벌벌 떠면서 일하고 왔슈. 니퉁은 배를 인질로 상덕씨를 맨날 협박해요. 갈게요. 아, 상덕씨, 커피 마실래? 추운디 좋죠. 올라? 커피가 하나밖에 없래. 미안. 라면 드실. 배 위에서 둘의 유치한 신경전은 극에 달합니다. 그럼 나도 먹을래. 수프가 하나밖에 없네. 미안. 니퉁과 상덕이의 싸움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상덕이 쓰던 배가 박씨에게 넘어가 버렸네요. 상덕과 박씨의 배를 향한 끝없는 신경전, 과연 누가 이길까요?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휴, 저거 얍삽이 저거 이씨. 박씨! 어? 어쩐 일이에요? 몰라서 물어? 왜요? 네 배 원래 네 배였잖여! 네 배? 어? 아니 상도씨, 방금 그 말 좀 늦게 거북할래? 네 배라니, 이건 엄연히 우리 지아빠 빼고 상도씨가 빌렸다는 거지. 아니, 탔던 거지. 아, 그래도 이런 법이 어딨슈? 집 지키던 걔도 이렇게는 안 쫓겨나요? 상도씨가 걔야? 아 진짜 거지거지래. 배 뺏겨서 배 아파서 그래? 배 뺏고인 게 배기 싫다. 뺏겨! 야 임마봐. 우리 형님이 완전히 개구먼 아닌가? 상도씨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라는 거야. 아니 시작할 때부터 기분이 좋아지잖아. 좀 보고 배워. 박씨 가자. 완추! PD님 옛날에 지 마누라가 바람나서 도망갔쇼. 내가 그때 다짐했어. 다시는 절대 내 거 뺏기지 않겠다고. 전쟁 시작이야. 형수님! 형수님! 상도씨,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우리 형수 또 피곤할까봐 내가 또 오는 길에 바카스를 사왔시오. 어, 진짜? 아, 잘됐다. 마침 빌려있는데. 참말로요? 어, 박씨! 네? 마시고 해. 아이고, 아, 뭐 그런 거를. 감사합니다. 마세요, 아이고.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또 좀. 아유, 많이 마세요. 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오? 아니 상도씨 무슨 말을 그렇게 거북하게 해. 지시라니. 우리 박씨 아침부터 우리 수도 고쳐주는 중이거든. 아이고 중이라니요. 2시간 전에 다 고쳐놨슈. 어? 벌써 다 고쳤어? 아 고치고 나서 내가 저 자기 산에 택기하고 놀러 가는데 중간에 고라니 산 녀석을 만나고 그래. 그 녀석하고 뛰어다니라고 그래. 허리가 그냥 볼라질라 그래. 우와, 박씨. 완전 말랑 엔터테일러다, 말랑 엔터테일러. 저런 거를, 상덕이 형님한테 절대 이런 거 고쳐달라고 하지 마.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박씨 다 가져. 이거요? 아니, 이거 제가 사드린 거잖아요. 아니, 준 거잖아. 그럼 내 거잖아. 박씨, 상덕쌤 네. 먹으러 가자. 내가 싸게. 아, 형수님, 그래도 제가 산 건디. 상덕씨. 저기 가봐. 친구가 부르네. 가자. 아니 박씨는 새파랗게 젊은 뒤 하는 행동이 능글능글한 게 반백년 이상한 산사람 같여. 그래도 나 절대 안 질겨. 그럴래는 건 내가 하는 일인데 뭘 도와준다고 그래. 부담스러운데 좋다. 나 앞으로 더 부담 드릴 건데요. 아 진짜 몰라. 그러면은 씨아빠배 앞으로도 잘 부탁해. 여보 알겠습니다. 정성! 가자. 어? 내 트럭 어디 갔어? 내가 어저께 분명히 여기다 세워뒀는데? 혹시 박씨가 어저께 만졌어? 아니 어디 갔지? 아 상도스! 형수, 지가 트럭 가져와서 굴 다 실어놨슈. 지금 바다에 불 올릴 시간이잖요. 몸만 오슈. 진짜야? 그럼요. 웬일이야? 알겠어, 금방 갈게. 예, 형수 기다릴게요. 형수한테 점수 지대로 땄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숨 자야겠다. 아이고, 좋다.
되면 내 거야. 아, 아직은 몰라요. 짬뽕, 짜장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몰라. 그냥 짬뽕면 하면 안 돼요? 와, 대박! 아니, 상도씨! 이거 혼자 다 한 거야? 날씨도 추운데? 아유, 뭐 괜찮아요. 뭐 불알이 연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정자도 얼리는 시대니까! 유머 감각 절대처럼! 이거 빨간색일래? 그럼 어디 짬뽕이다? 갑자기 짬뽕이요? 그런 게 있어, 짜장면씨. 그럼 형수 오늘 일도 일찍 끝났으니까 형수 좋아하는 고량주에 그냥 짬뽕! 빼갈빼갈? 가자! 어?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센스 없이 앞에서 처리되는 거야? 이런 못할수... 기다려요, 나 전화할게요. 추우니까 차에 타 있어요. 빼갈빼갈! 아, 어떻게 차에 뭘 닫는다! 전화 아직도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요! 미치겠어! 죄송해요! 진짜! 아, 이거 침투되면 배차해야 되는데 어떡해! 아, 진짜! 이 정도 될 때까지 뭐하고 내 까지 썼어? 네 똥! 네 할 일 네가 해야지! 이게 뭔 짓이야 지금? 20분도 안 남았어 지금 아무 빼면 이 차 침투되면 어떻게 어? 알립니다! 응? 저거 뭐, 박수의 목소리 아니야? 세척장에 주차한 아반떼 차주분은 즉시 차를 빼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인분들은 박 씨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씨 아니었으면, 아유. 인생 차주가 그들은 난리 났어. 아, 박 씨! 아유, 이거요! 이거 내가 방송을 했는데요. 육동 선창품지 선저 손님이 저 불벗고 뻗었다네요. 나 차 키를 갖고 와서 우선 차부터 빼요 얼른. 여기. 아이고 나 참 내가 아주 말이오 미쳐. 미쳤어. 살았다 최고. 무엇이요? 한상이나 뭐나 똑같아요. 아 차 갖고 와나 갈게요 그냥. 장도씨,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아 형수, 그래도 고량주에 짬뽕 먹기로 했잖아요. 아니, 나 짜장면 먹을 거거든. 미안! 아, 이 집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피디 양반 잠깐만 기다려줘요. 예, 이장님.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게 있는데. 예. 아이 다른 게 아니고 이장님! 이장님! 왜 이렇게 갈렸어! 이장님! 어? 아이고 아이고 찍혔다 아이고 이씨 이장님 만나러 오는데 그냥 7만원 그깔끔 내버리죠? 아이고 진짜 잘해 아주 그냥. 아이 근데 상덕이 갑자기 왜 부자가 온겨? 아 이장님 그 니퉁영수한테 말 좀 잘 혀서 제가 다시 배 좀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이 청년 회장님, 아니 뒤에서 꾸리꾸리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아, 이장님 제가 술 산 게 얼만디 그래요? 참내 씨. 아이 자꾸 지저분하게 냄새 나려고 그러네.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나 가. 아 이장님, 아 형님, 아이씨 성. 뭐? 씨발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씨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이인데 그래요? 뭐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몰라요? 어, 이게 뭐요? 노래방에서 여자 끼고 놀... 아, 왜 그래요? 무릎에 안 치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지금 형수한테, 저, 와이, 마누라한테 전화할게. 기다려, 기다려. 여보, 그거 있잖아, 배! 상대한테 당장 줘. 아하, 나 지금 갈 테니까 백기 꺼내놔. 이... 아니, 백기 어딨어? 빨리 줘. 아니 남편에 아니 박씨 죽일라 했는데 갑자기 상덕씨 주려고 하면 어떡하. 에헤 진짜 이 상덕이도 잠깐 여기 있어? 저 차로 따라와. 아 왜 그래 진짜. 이리와.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완전 짜증나. 아니 남편이 내가 박씨한테 100개 준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상덕씨한테 주라는 거야? 조용히. 이게 말이 조용히가 아니라 씨엄마가 나한테 100개 맡겼잖아. 100개 맡겼는데 갑자기 조용히 하지 말고 나 이러면 씨엄마 씨아빠한테 이럴 거야. 고추 없어?
아니 뭐 갑자기 고추 없어? 아니 고추 없어? 아니 남 고추 없어. 알아? 나 고추로 협박을 해? 참나. 예? 아 고추 판돈. 아, 오토바이 사야 돼가지고. 혹시 오해하셨어요? 응큼해 응큼해. 상덕이. 아이고. 아이고 오래 기다렸네. 여기 백기 잘 부탁해. 감사해요. 이 그리고 가봐. 가. 니들은 내 손바닥 아니여. 베베베베. 원더풀이다. 베베베베베베. 원투 펑킹 나우! 베베베베베베. 원투 펑킹 나우! 여우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점령해야지. 베베베베베베. 원투 펑킹 나우! 베베베베베베. 원투 펑킹 나우! 박씨는 착해 생긴대로 내 스타일인데 말이지.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요 박씨? 나보고 싶어서 왔어? 그게 아니고 근데 파일을 빼서가시고 이 시바 것들이요 또 제 일을 저질렀구먼. 빨리 배 바꿔줘 박씨한테. 아니면 너는 끝났어. 자니 저차 차고 있잖니 저기. 저차 앞에다가 차좀 대줘요. 저차 앞에 내가 그냥 수고리로 알지요? 네? 부탁해요. 하여간